회사에 들어온 지 오늘 3년이 됐네요. 오! 3년! 3년! 3년 전, 저에게 아주 큰 거짓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구시죠? 박비디님! 야. 박비디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윤기야, 너는 원타임 선배님 같은 그런 그룹이 될 거야. 안무는 필요 없고 율동만 하면 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면 돼. 율동! 반갑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강동구에서 우리 안무가 제일 힘들어. 아, 힙합 그룹. 진짜 사이코스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원타임! 원타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3년 전 계약하기 전 가만히술로 저를 속인 장비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 네가 그러고 보니까 네. 신현수로 늘려야 될 것 같아. 아 힙합 그룹 아이러니다. 이번에 B군 아 또 4차원의 매력으로 아 또 팬분들을 사로잡는 분인데 어떤 매력을 발산해 주실지 어떤 불만을 풀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B. 예. 참 좋다. 아, 그죠 방 PD님. 사실 대표님한테 할 말이 가장 많죠. 그렇죠. 회장님 겨울 월말 평가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랩몬형과 나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방 PD님을 마주쳤습니다. 네. 우리는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자 방 PD님은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누구야? 이게 남준 태영입니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아, 저건 잘못한 거죠. 네. 누구니?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방피디님. 한 글자 이름 매력 넘치게 이제 비로시였습니다. 비입니다, 비. 오늘 최고 인기 스타세요. 피디님, 아무 말씀 해주세요. 일단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고. 아, 근데 연습생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B라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네. 참 고맙고 네. 그때 이름 좀 이상하다. 아닙니다. 와. 야. 이거 정말 잘한다. 와. 네, 야 2013년의 모습입니다 지금. 또 귀염둥이 매력 담당 지민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지민 씨는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잘 챙겨줬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네. 데뷔 전부터 음료수도 잘 사주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잘 쏘고 네. 그렇습니다. 형들 힘들 때는 잘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전정구! 전정구! 전국, 전정구구에 전정구. 콕 집어서 전정구.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 기작다고 머리를 쓰다모!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많아! 1년을 더 살았어! 밥을 2130g 더 먹었다고! 형이 너무 친근하고 좋으니까요.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형이. 좋고 친하니까 저럴 수 있는 거죠. 네.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형이.